다시 한번 두 분께 뜨거운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김동준 씨께서 첫 베스트 커플상 수상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사실 오늘 레드카펫에서는 이시아 씨와 함께 입장하셨는데 상은 최수종 씨와 받으셨습니다. 지금 심정이 어떠실까요? 굉장히 떨리고요. 선배님 지금 왜 이렇게 눈물을 글썽이 돼 지금? 아니 저 진짜로 예. 저 동준 씨하고 시아 씨하고 같이 베스트 커플상을 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왜 저를 왜 저한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금 이 눈물이 그렁그렁한 건 어떤 의미일지 여쭤봐도 될까요? 기가 막힌 눈물입니다. 정말. 자, 어쨌든 축하드리고. 만족하신다고 예. 합니다. 아우치. 예. 사랑합니다. 네, 이번에 고려거란 전쟁 팀 내에서 베스트 커플상 후보들 경쟁이 정말 치열했다고 들었어요. 네, 먼저 방금 언급했던 김동준 씨와 이시아 씨, 그리고 최수종 씨와 아내 역의 윤복인 씨가 있었고요. 요즘 흥화진스라고 불리면서 흥화진에서 크게 활약한 양규 역의 지승현 씨와 김숙흥 역의 주연우 씨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재미있는 것이 두 분과 마지막까지 가장 치열하게 경쟁했던 커플은요. 강조 역을 맡았던 우리 이원종 씨와 상대가 누굴 것 같습니까? 양규요? 아닙니다. 이원종 씨가 목숨 바쳐 끝까지 지키려 했던 고려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예. 너무 멋졌죠? 자,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로맨시스트 우리 최수종 씨는요. 고려 거란 전쟁의 베스트 커플 한 커플을 꼽으라면 누굴 꼽으시겠습니까? 어렵죠? 어렵지만 예예 예. 그래도 왕과 왕비죠. 아, 김동준 씨와 이시아 씨.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 이시아 씨께도 많이 서운하실 것 같은데 축하의 박수. 네, 우리 강감찬 장군으로부터 네, 말씀 들으셨으니까 축하드리고요. 네, 동준 씨 고려 거란 전쟁에서 현종으로 열어나고 계신데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현종의 마음으로 새 덕담 한 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현종의 마음으로요. 현종 톤으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섭외 됐습니까? 네,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 언제나 행복하시고 올 한 해는 더욱 따뜻한 마음을 많이 품을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많이 추운데 조금 더 따뜻하게 고려 거란과 함께 고려의 봄이 올 때 우리 현실에서도 봄이 옵니다. 그때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 팬분들 사이에서는 고종, 순종 그리고 최수종이란 말이 있는데요. 대하 사극의 아이콘으로서 10년 만에 KBS 사극 드라마에 복귀하셨는데 부담감은 없으셨나요? 사실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제가 사극을 하면 당연히 뭐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지만 사실 큰 부담감을 안고 아닌 척하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후배들보다 대본을 10번, 20번, 30번, 50번, 100번 더 봅니다. 조금 더 모든 후배들이 저를 지켜보기 때문에 좀 더 잘하려고 강감천에 대한 임무를 좀 더 이렇게 표현을 잘하려고 부담스럽습니다. 네, 그 부담을 이겨내시라는 또 의미에서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이미 잘 이겨내시고 계시고요. 너무나 멋지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브로맨스 포즈 한번 또 부탁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저도 이거 해야 되나요? 아, 입맞춤이요. 아닙니다. 자, 일로 오시다. 위로 갑시다. 네, 큰 하트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